기억하고 니은은 리미트 뭔가를 계산했을 때 리미트 분모가 0으로 가나요? 안 가나요? 라는 문제 형태의 일반적인 거니까 잘 기억하고 기억. 자, 리미트 gx는 x가 a로 갈때 존재해요. 뭐 이거 알파라고 합시다. 그 다음에 리미트에 gx의 fx는 존재해요. 베타라고 합시다. f 물어봤지. f가 궁금하면 f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f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둘을 곱하면 되잖아. 그럼 얘는 gx랑 gx분의 fx랑 곱할 수 있는데, 그럼 리미트 fx가 궁금하면 각각 존재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리미트랑 여기에 대한 리미트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. 그럼 얘는 알파랑 베타죠. 이거는 분모로 가는 게 없지. 알파베타 0 가든 말든 상관없잖아. 아, 그럼 얘는 맞는 말이지. 존재하는 거잖아.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, 니은 뭐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fx 존재한대요. 알파 합시다. 리미트 gx분의 fx 존재한대요. 베타라고 합시다. gx가 표현하고 싶어. g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. 얘를 뒤집고 fx에 gx 뒤집은 다음에 곱하기 fx를 해야 되는데, 그럼 얘를 극한이 궁금해요. 극한이 궁금해요. 극한이 궁금해요. 수렴 안 됐으니까 요거 요거 하게 되면 얘는 뭐지? 이거 뒤집어졌지. 베타분의 알파죠. 그럼 베타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? 없죠. 그러면 얘는 틀린 말이죠. 얘, 이 말이 없어서.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. F랑 G랑 존재한대요. 알파 합시다. 리미트에 FX랑 마이너스 GX가 존재한대요. 베타라고 합시다. 요거 뒤집어 뽑고 하면 F 구할 수 있을까? 그쵸? 도해버리면 되잖아. 그럼 얘는 분모가 0되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2의 리미트의 FX는 알파 더하기 베타고, 2를 넘기게 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수렴하고, 0이 되든 말든 분모 형태는 아니니까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.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돼.